그 PCB로 디자인을 하는, 그러니까 알두이노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그 기판을 디자인하는 거를 이제 PCB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고급 버전으로 가게 되면 이글 PCB라는 게 있고요. 그 굉장히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 에듀케이션 버전은 무료이니까 요 이글 PCB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쓸 거는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되는 버전과 유료라도 굉장히 저렴한 버전을 쓰려고 하는데, 가장 저희가 초보자들이 가장 배우기 쉬웠던 게이 프리징이라는 소프트웨어예요. 구글이나 뭐 검색창에서 프리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freeching.org라는 웹사이트가 나오고요. 이게 예전까지는 무료였는데 이제 얼마 전에 유료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이 8유로니까 한만원 내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최신 버전은 8불 정도를 내시고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요거보다 더 구형 버전, 약간 옛날 건데 배우는 데에는 뭐큰 문제가 없으니까 옛날 버전은 공짜로, 네, 프리 버전을 찾으셔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알두이노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이제 조금 더 알두이노보다는 고급 사용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파일을 다운받아서 더블 클릭해서 설치만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곧 한번 보여드릴게요.